병원은 현재 폐쇄 단계에 폐쇄시켜서 환자들의 동선, 특히 의료인력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의료인력들의 동선과 노출 범위 이런 것들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그동안 저희 병원에 말기 폐암 환자로서 여러 번 입원과 치료를 반복하셨던 분으로 두 번째 환자분은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저희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가 항암 치료의 후유증인 백혈구 감소증 및 전신 위약감으로 인해서 재입원하셨던 분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텐더 코로나 속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5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에 국민 안심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이 분당재생병원이 이 코로나19에 뚫렸습니다. 암병동 환자, 간호사 등 9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요. 응급실이 폐쇄되고 병원 진료가 오늘 중단이 됐습니다. 분당재생병원에서 현재까지 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즉각대응팀 파견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률 교수님, 이 소식 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네. 국민안심병원이라는 데가 도대체 무슨 곳이고 어떤 곳이고 그리고 분당재생병원이 코로나에 뚫렸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이것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국민안심병원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할 때 예. 환자들이 병원을 가서 진료받게 되면은 혹시라도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호흡기 환자와 예. 비호흡기 환자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동선으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병원을 국민안심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코로나 거점병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예. 국민들이 가서 병원에 진료받을 때 내가 이 병원에 가면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아하. 그런 병원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분당재생병원이 코로나에 노출됐다. 이건 좀 큰 문제 아닐까요, 그러면? 네. 사실 이제 이번 경우도 그 응급실을 내원했던 환자가 호흡기 관련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을 고려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 환자가 이제 암 환자였기 때문에 그 이 암 환자를 진료하는 병동에서 진료를 받도록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호흡기 증상이 없는 환자고 또 암 환자고 그래서 그냥 암 환자로 진료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분이 병동에서 이제 폐렴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폐렴 증상이 나타나면서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다가 이 분당재생병원이 코로나에 노출이 된 걸까요? 더 자세히 역학관계를 살펴봐야겠습니다만 확진 판정을 받은 두 사람 모두 폐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죠. 두 분의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그동안 저희 병원에 말기 폐암 환자로서 여러 번 입원과 치료를 반복하셨던 분으로 첫 번째 환자는 음압병실에서 입원을 한 상태에서 검사 결과를 받은 환자분이고 두 번째 환자분은 항암 치료의 후유증인 백혈구 감소증 및 전신 위약감으로 인해서 재입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를 통해서 이렇게 같은 병동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폐암 말기 확진자가 이제 두 명 있는데 그럼 네. 이 폐암 말기 확진자가 어떻게 하다가 이 코로나 노출됐는지 뭐 이것부터 저도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저 76세 남성 환자죠. 저 환자가 이제 성남의 네 번째 환자입니다. 예. 저 환자가 이제 그 폐암 증상으로 입원을 했는데 재생병원에서 이제 폐렴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던 환자입니다. 그런데 저 환자가 저 76세 여성 환자 이번에 이제 그 이 코로나로 이제 그 진단을 받은 분인데. 예. 저분하고 이제 같은 병동에서 같이 이제 진료를 받았어요. 그때 아마 그 이 76세 남성과 70세 여성 저 두 분 사이에서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서로 이제 감염이 주고받아서 그 두 분 다 이제 양성이 됐던 건데, 현재 사실 76세 남성 환자분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77세 여성 환자, 저 환자가 이제 나중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저 두 분의 가족들에 대한 그 이 감염 여부가 이제 판정이 되면은 어느 분이 먼저 감염이 됐는지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알려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또 저 두 분 사이의 감염을 통해서 저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그리고 또 보호자 그렇게 지금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보호자까지 네. 본인들이 감염된지 모르고 이 환자들을 돌본 셈인 거잖아요. 그렇죠. 암 환자로 진료를 했던 거죠.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커진 건요. 최초 전파자로 의심받고 있는 두 확진자가 격리병동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초기에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생각해서 딸꾹질로 왔기 때문에 격리공간에 처음에 넣을 수는 없었고 제일 안타까운 일은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왔었다면 적절한 프로세스를 밟아서 외부와 섞이지 않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격리를 시켰을 텐데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분당 재생병원장의 말처럼 확실한 증상이 있었으면 격리 분리를 시켜서 입원을 시켰을 텐데 그런 증상이 없었고 네. 그러니까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터졌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분당 재생병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른 병원도 이런 고충과 우려는 똑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특징은 사실 그 증상 자체가 코로나19라고 딱 단정 지을 만한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또 이 항암제를 복용하거나 또는 다른 면역 억제제 같은 것들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어서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19와 감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다른 또 접촉자를 통해서 그 병원 내 감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어허. 근데 거기는 사실은 이제 안심을 하는 게 뭐냐면 그 확진자가 이제 한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CCTV나 모든 걸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예.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도 세 차례나 이 손 소독을 했어요. 그리고 진료하는 의료진도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또 거기도 소독을 했고 또 그 마지막 나가는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 과정을 CCTV로 확인하니까 일체 어떤 뭐 의심할 만한 그런 어떤 저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이제 안심하게 이제 다시 그 정상형으로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분당이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속 이제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게 마스크 끼고 손 세정제 열심히 하시고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떠면서 보면 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손 세정제를 계속 닦고 이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괜찮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과 지금 재생병원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병원 내 감염이 왜 위험하냐면요. 이렇게 의료진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중증 환자가 감염됐을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직원을 우선으로 해서 내일 모레까지도 계속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환자분들은 병실 내에 있는 격리 공간에서 검체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그러게요. 병원 내 감염을 무조건 막아야 될 텐데. 근데 전 교수님, 네. 분당 재생병원 하루에 만 5천 명 넘는 환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거 앞으로 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방역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은평 성모병원의 경우처럼 이제 병원이 전체 이제 폐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병원에서의 감염은 우리 보건의료 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상황이 초래가 됩니다. 예. 지금 대구에서 보는 것처럼 대규모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병상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병원일수록 환자 관리와 또 이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미 분당 재생병원을 다녀갔던 사람들도 다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의 그 이 노출된 의료진들과의 접촉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예. 전체를 검사한다는 것은 뭐 그 현재 여건상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정 교수님과 얘기를 좀 쭉 나눠보니까 5년 전에 메르스 때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이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퇴직을 해서 대학의 교수 생활. 아, 그 전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장 네, 하셨었잖아요. 그때 네네. 이 메르스 때 사태를 좀 비춰보면 네. 당시에도 병원 내 감염, 그러니까 삼성 서울병원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메르스 때 사망자가 크게 늘었는데 네. 앞으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한 분들보다도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이 훨씬 더 높고요. 예. 또 감염이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중증으로 진행돼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은 반드시 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장치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안심병원이었던 병원인 분당재생병원 말고도 다른 곳도 사정이 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병원과 요양원들이 하나 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에서는 집단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발생들이 추가로 계속 확인되고 경북에서는 봉합 푸른 요양원 등 각종 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강화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저희가 봉합 푸른 요양원 얘기는 짚어봤는데 대구 문성병원이 또 새롭게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구정 차장. 네. 그런데 문제가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병원을 계속해서 열었다. 뭐 이 부분이 논란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구 문성병원에서 이게 확진자가 처음 나온 것은 병원에서 나온 것은 이제 최근이지만 지난달 24일에 이 병원에 이 주차 관리를 하는 분이 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진 환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 건물을 잠시 뭐 폐쇄하고 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 환자만 이렇게 격리 조치를 하고 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병원에 근무하는 10명의 이 직원이 확진자로 추가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확진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까지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소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병원을 입원한 이 환자들 가운데 또 추가로 확진 환자가 나올 개연성이 크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당 재생병원도 그렇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대구 문성병원 방문했던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 병원이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이 산발적인 집단 감염세가 주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구는 대구 시민들은 자발적인 격리를 계속해서 이번 주말까지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오늘 한 언론이 이제 일면 제목으로 썼던 얘기인데 이제 대구에 계신 분들이 아예 뭐 찾아오지도 말고 일단 나도 자가격리할 테니까 시간을 좀 지켜보자라는 지금 여론이 많이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대구의 형제분들하고 뭐 친척들이 다 사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지금 뭐 시시각각으로 연락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뭐 이거 우리가 우한 같은 경우는 아예 당국에서 그냥 폐쇄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전체가 폐쇄를 해버리고 일체 못 들어가고 못 나오게 그런 조치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뭐 자유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의 어떤 상황 같으면 많은 분들이 뭐 외지로 나간다든지 또 옮긴다든지 이런 식의 했을 텐데 외국의 기자들이 이 대구로 둘러보고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아, 이렇게 많은 환자가 나고 하는 상황에서도 전혀 시민들이 동요가 없고 굉장히 또 스스로가 다 자가격리가 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보면 굉장히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특히 아마 대구에 계신 이제 뭐 저희 자매 연락을 해보면 아,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냥 집에 그냥 있고 쌀 사는 거 있기 때문에 그냥 먹고 버티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부모님들 같은 걱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 계시는지 다른 데로 오시라고 그러면 그냥 다들 친척들도 있고 친구들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견디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의식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이 고양돼 있고 또 그러면서 본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또 자원봉사라든지 또 먹을 것 같은 경우에 뭐 어려운이나 이런 데 많이 갖다 주신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이걸 통해서 알겠습니다.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구 시민들의 이 높은 그 시민의식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요. 우한이 그때 그 폐렴이 그 확산됐을 코로나가요. 때 예, 다른 지역으로 가는 우한 시민들을 막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 격벽을 그 쳐놓고
또 뭐 총으로 위협하면서 못 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경우에는 대구 시민들께서 스스로 자가격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최소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근장약근을 놓지 않아야겠습니다. 지금 제 왼쪽에 1일 확진자 추이가 한번 나왔는데요. 크게 보면은 하루하루 늘어나는 확진자 수가 다소 꺾인 것 같지만 또 다른 증폭 집단이 나올 수 있다. 정부 당국도 이렇게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 때문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특히 경북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규모의 산발적인 이런 그 집단 감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의 그 주춤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 그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냐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그 쉽지 않은 상황일 거로 봅니다. 사실 정부 당국도 여러 학습 효과로 좀 신중해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전 교수님. 네. 3월 초 그러니까 2월 말 거의 1,000명 가까이 하루 확진자 수가 늘더니 이제 다소 주춤해졌는데 그러면 이때가 그러니까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2월 16일 예배 직후 2주 동안의 잠복기 이 이후가 이제는 조금 확산세가 정점에서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저 그래프를 보더라도요. 매일 그 환자 발생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16일 날 대구 교회에서 마지막 종교 활동이 있은 이후에 예. 첫 2주가 이제 잠복기가 이제 종료가 되고 그다음 또 2주를 지금 보는 것이 방역 당국의 진정 구변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2주가 지난 그 새로운 2주에서는 감소 국면으로 조금씩은 진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저기에서 또 우리가 우려할 것은 네.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천안의 줌바 댄스라든지 또 오늘 발생한 분당 재생병원이라든지 또 원주의 그 아파트에서의 어떤 저 감염이라든지 또 경북의 봉화 뭐 이런 쪽에서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자꾸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사회에서 이런 그 추가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방역당국은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지도를 한번 같이 네. 다시 한번 볼게요. 특히 뭐 은평 성모병원 시작으로 부산 온천교회도 있었고요. 뭐 경북 경산의 서린요양원 그리고 어제 짚어봤던 봉화의 푸른요양원까지 있는데 근데 거의 뭐 80명을 넘는 이 중박교습소 있었던 이게 오늘 세종시까지도 번진 양상이어서 네. 이 산발적 집단 감염을 막으려면 정부 당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회적 활동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손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그 두 가지 방법만이 이러한 그 이 코로나의 유행을 연결고리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줌바 댄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줌바 댄스 워크샵이 있었어요. 예. 그 워크샵 때 모였던 강사들이 또 전국으로 또 해산이 되면서 어떤 또 추가적인 감염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지금 방역당국의 고민인데 네. 이제부터 그분들을 또 추적을 해야 됩니다. 예. 글쎄요. 이제 산발적 집단 감염, 사회적 모임과 사람 많은 곳을 가지 않는 것이 1차적인 문제일 텐데 이게 마지막으로 정부 당국이 코로나를 잡는 관건과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상황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봤습니다.